닦았어, 하영이? 아니요. 하영아. 하영아. 눈물 참느라고 지금. 속상해. 아이, 어쩐지. 하영아, 아빠가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해? 하영아, 하영이 삐졌어? 삐진 거야, 지금. 닦기 싫어. 나 지금 예뻐. 아빠가 미안해. 삐졌어. 하영아, 하영이 오후에서 진짜 이쁘다. 아, 삐졌어. 눈물이 날라 해. 눈물 참고 있는 것 봐요. 하영아, 솜사탕 먹을래? 솜사탕. 솜사탕 먹을래? 솜사탕. 솜사탕 먹을래? 아빠, 쪽 해줘. 해줘. 오, 민속탕. 조금 풀렸다. 아니, 솜사탕 안 먹여봤어요. 처음 먹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설탕 맛이었어. 설탕 맛이야. 설탕으로 만드는 거야. 아, 고백. 어, 하영아, 아빠 솜사탕 좀 줘. 아빠 솜사탕 좀 줘. 야, 하영이가 먹던 거 아빠 줘. 어? 야, 저 눈 봐요. 안 들려요. 네, 시선 회피. 너 모르는 척하는 거야? 오빠의 근데. 오빠가 준대? 하영아, 이거 아빠한테 줘. 그거 하영이 먹어. 어. 연우가 아빠, 아빠 정말 현명하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내 거 안 뺏겼어. 아, 다행이야. 아빠, 응? 오늘은 도대체 무슨 수업해요? 이제 아빠랑 연우랑 하영이는 도시에서 살잖아. 시골에 가서 뭔가 한적하고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 거야. 시골 체험? 도시 생활만 했던 연우와 하영이를 위해 특별히 찾아간 곳입니다. 아, 딱 그 시골 그림, 전형적인. 옥수수 널고. 아, 시골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연우야. 배달 이런 게 안 돼. 왜요? 여기는 시골이잖아. 시골. 그래서 하영아, 같이 먹을 거를 만들어서 먹어야 돼. 아, 만들어줘. 연우,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이건 지게. 아, 애들은 처음 봤겠네요. 모르죠. 그 느낌 약간 좋다. 좋은데? 저도 좋아해요. 약간 가방 느낌이고. 멋있는 걸? 직접 나무를 해야 돼. 나무를 하러 간다고요, 진짜? 아유. 아, 나무 굶지마. 시골 체험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나무 불러줄게. 나무야! 어, 저기 있다. 이런데 있네, 이런데 나뭇가지. 하영이가 불렀더니 진짜 나타났네. 이거 주워봐. 그거 주워봐. 저희가 뭐 꺾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떨어진 것만 주웠죠. 아빠 거 먼저 하고. 우와. 아빠. 어? 뭐해? 아빠 줘. 어? 아빠 줘. 여기 있다. 하영이 거 여기 있다. 가봐. 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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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엄청 많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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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이 뭐예요? 부록은 40살이 된 거야, 40살. 그러면 40살 되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네. 옛날 사람들은 40살 되면 막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산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천사일까요? 유정일까요? 어? 어머, 연우야. 진짜 심쿵 멘트다. 아우, 연우야. 이제 아빠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빠 피곤해요? 거기에서 정말 쉴래요? 제가 이거 담고 있을 테니까. 이야, 기특해라. 진짜? 네. 그래. 아, 오빠 좀 도와줘, 이렇게. 오빠 도와줘, 하영이가 일해줄게. 오빠 도와서 하영이가 일해준대. 아빠 도와줄게. 오빠의 도와줄 힘을 내야 돼. 아이고. 눈방아 찍었어. 아이고. 안 오네요. 맨날 자기가 넘어지면서 미안하다 그래? 응. 하영이.
기분 좋네. 신났어요? 오빠, 제 지게에 탈래요? 제 지게에 탈래요? 여기? 네. 타면은? 아, 오빠 힘드니까 여기에서 좀 쉬시라고. 한번 해볼까? 왜 좀 까칠할 수도 있는데 한번 앉아봐봐. 아빠 무거운데? 오! 성공했다고? 오! 오! 연우가 들었어. 간다. 어, 연우야. 유턴할게요. 어? 유턴. 유턴? 네. 아이고. 아빠 살짝 무게감만 준 거예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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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자기가 업은 줄 알고. 아, 진짜. 가자. 엄마가 봐.